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질 것만 같은 남자, 그야말로 요즘 대세인 송중기 씨인데요.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는 상큼한 미소로 팬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송중기 씨. 그가 부산 해운대에서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유쾌했던 현장 함께 보시죠. 뜨거운 여름, 도심을 떠나 시원한 파도가 있는 바다로. 금빛모래 백사장에서 핫한 여름을 더욱 즐겁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고 외치면서 도착한 곳, 바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인데요. 지난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죠. 착한 남자 송중기 씨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과 함께하는 행사였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만난 송중기 씨. 짜릿한 샤워 체험을 원하는 피서객들에게 깜짝 심사위원으로 등장했는데요. 상쾌하고 시원한 순간을 재미있는 표정과 포즈로 연출한 팬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참가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커플 참가자. 샤워 체험보다는 송중기 씨와의 만남을 더욱 즐거워했는데요. 사랑합니다. 참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정말 보고 싶었어요.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한 여성 팬은 화끈한 비키니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송중기 씨를 살짝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기 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매니저한테 이 말했는데 매니저가 저를 안 보고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날 행사는 샤워의 시원함 뿐만 아니라 직접 스타를 만날 수 있는 짜릿한 행복함까지 팬들에게 선물한 셈이네요. 같이 샤워하실래요? 그리고 샤워 체험을 주제로 한 광고 촬영도 진행됐는데요. 최근 섹시 아이콘으로 떠오른 클라라 씨가 함께해서 더욱더 화제였죠. 그린 컬러의 비키니를 입고 등장한 그녀.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만큼 남성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져서 올여름 최고의 핫스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함을 찾는 컨셉으로 진행된 송중기 씨의 촬영 역시 불볕더위의 해운대를 상쾌함으로 바꾸는 신선한 에너지였는데요. 오랜만에 팬들을 만난 송중기 씨도 직접 그를 만난 팬들도 모두 모두 올여름 최고로 시원한 피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보다 시원하고 보다 짜릿하게. 시원한 바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송중기 씨의 순수한 미소는 해운대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안구정화남 송중기 씨, 하루빨리 좋은 작품에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